식구들, 교우들 간에 또는 지인들 간에 대화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눈을 부릅뜨거나 또는 손가락질을 한다든가, 뭐랄까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아가페하라고 제가 외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인자하자고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눈을 부라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저와 함께할 사람이라면, 정말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목회자를 향한 도전이요. 또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아가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손가락질하고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교회와 함께 할 뜻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시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팔사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고 차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신다면 이 교회와 함께할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서로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부릅뜨고 손가락질을 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정말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새신자를 향해서 뭐 믿은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영혼을 향해서 수년된 이 교회를 갔는 지 수년된 영혼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가페를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나팔수 목사와 함께할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누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보듬고, 일으키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